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무라카자인데요. 지금 걸었어요. 너무 잡았나요? 조금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싱글을 잡고 맞추고 있는 이영석.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돌고 있습니다, 이영석 선수. 경기 끝납니다. Won his last fight by a rear naked choke. He has down. It. Yeah, he's got his arm caught as well. He's just tight. Ready to tap, and there tapped, it is. Yeah, pretty. Yeah, that wasn't the first time. Yeah, I mean, you got to be able to learn on your feet, right? You got to be able to judge your opponent. 초크 기로틴 들어오고요. 자, 끌어당기고 있는 호니스 걸렸나요? 제대로 걸렸나요? 네, 조금 걸렸습니다. 배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배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밀어붙이고 있는 호니스 넘지 않습니다. 배로 밀어붙이고 자, 바로 저 반대편 방향에서 풀어주면 기절했습니다. 보기가 어려운 각도였어요, 레퍼리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레퍼리 쪽에서도 실은 예. 이 부분이 그 아랫배 머리가 표정이 박혀 있거든요. 이제 그 놓치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 배에 가려져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 팀 레퍼리 자체가 주짓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거죠. 그렇군요. 아, 바로 이제 이쪽에서 보면 명확히 예.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제 예. 최초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결정기였습니다만은 예. 아랫배에 붙여놓고 펜스에 몰아붙이는 이것을 그 에르맥이 방어를 하지 못했던 것이. 1분 더 남지 않은 2라운드.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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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 자, 캐리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싱글렛. 자, 싱글렛으로 바꿨습니다. 유진아 그때 보였던 길로틴 그립 잡고 있거든요. 네, 자, 목을 계속해서 조여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면서 바꿔보고 있는데 목을 조여갑니다. 유진아. 자, 그림 모양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조여가고 있습니다. 그림 모양 바꿨습니다. 네. 자, 그립을 바꿔내면서 계속해서 조여가고 있습니다. 한입은 넘어집니다. 그립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조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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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남. 길로틴. 탭 나왔습니다. 게임업. 경기 끝. 결국 탭을 받아냈던 유재남. 프론트킥. 파이터. 입니다. 자, 임동환 거칠게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모션에 지금 오른쪽 라이트를 같이 던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자, 길로틴 목을 조여가고 있는 임동환. 경기 끝납니다. 게임업. 길로틴 초크로 승리를 가져가는 미들급 친선 파이터. 라이트가 적중했던 모습. 지금 앞발 모션에 뒷발이죠. 이제 오른발 모션에 오른손 킥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안목을 잡는 듯했지만 안목을 잡으면서 안목을 잡지 않고 길로틴으로 연결시켜버렸거든요. 네. 자, 순간적으로 여기서 박정민 선수의 왼. So takedowns will be scored and significant submission attempts will be scored too. Now this is pretty deep. This is deep. This is deep. Suchel has a guillotine choke. Yeah, we're gonna see Shunichi tap. Oh, yes, we are. There's a tap. There you have it. One more tap there by Suchel. Wow. What a comeback. What a comeback to the cage of the Road FC. Yeah, but Suchel just really put everything into this deciding bout. He knew it was gonna be scored. He knew he had to get the victory for his team.